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화요일 증시 셔터업 출발합니다. 역시 미국 증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주 전에는 경기 침체를 우려했는데 또 어제는 S&P 500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한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도 3주 반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S&P 500 11개 업종 모두가 상승한 가운데 또 AMD가 49억 달러 규모로 서버 제조업체인 GT 시스템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4.5% 오르며 반도체 업종들이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관련한 얘기 곰차장님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 잘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뭐좀 부진한 상황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가 제한된 가운데 네. 그 이벤트들을 기다리면서 올라온 증시에 대한 부담감들을 어제 이제 일부 노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시장의 강세 요인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시장에 급락을 만들어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동아시아권 네. 증시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앵커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엔화의 급등이 가져온 시장의 불안 요소가 또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국내 시장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 시장 월간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네. 지금 제가 쭉 차트를 보니까 다우지수와 S&P 500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만은 8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의 아쉬움이 이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네. 왜냐면은 글로벌적으로 주요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많이 빠진 것은 니케이하고 다음에 이제 러셀 2000밖에 없거든요. 근데 니케이 같은 경우는 환율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엔화의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쪽에서 오히려 수익을 거뒀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한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월간 기준으로 네. 4% 정도 마이너스인데 환율이 4%까지 안 빠졌거든요. 거의 뭐4%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니케이보다 더 부진한 겁니다. 네.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는 통용되는 단어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부진한 국내 증시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은 또뭐 미증시가 좋았으니까 반도체 위주로 네.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좀더 자세한 미국 증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다가오는 미국 금리 인하에 달러 청산, 환율 23.6원 급락한 1,334원입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23원 이상 급락해 1,330원대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불거졌던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완화되고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면서 급격하게 달러화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원화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반기 달러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환율도 하락 압력이 크겠지만 당장 이번 주 잭슨홀 미팅과 9월 미국 고용 지표, 미국 대선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사실 원화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주식을 사서 원화의 강세가 더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투자자들보다는 단기적으로 환차 이익을 좀 가져가자 이런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또 원화의 강세가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도 현물 수급이 좀안 좋을지 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분기 배당이 있는 날이에요. 네. 금액으로는 뭐 크진 않습니다. 2조 원이 좀 넘고 외인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이제 외인 지분율이 50 지금 한56%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1조 한 2천억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역외 황금 수요가 있을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환율의 하락을 좀 방어해줄지 이런 것들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사실 이 기존의 공식에 따르면 환율이 하락하면 증시가 그렇죠. 강세다. 이런 건데 요즘은 또이 공식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 앵커리 트레이드의 우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화의 강세라는 게 대내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달러화 약세, 그리고 상대적인 엔화 강세가 좀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금괴 한 개에 100만 달러 첫 돌파입니다. 국제 금값이 트로이 온스당 2,5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400온스로 제작하는 금괴 한 개 가격이 100만 달러, 약 13억 3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제 금값은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지난달 말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각에선 국제 금값이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몇 달 내에 온스당 2,600달러 선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가격의 상승은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달러와 약세도 일부 이제 맞물려 있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금값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실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해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 뭐 중동 위기도 좀 거친다라고 하니까 금가의 강세가 제한될지 네.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금 좀 사 놓으셨어요? 저는 이제 저희 첫째 둘째 아직 돌반지 돌잔, 같은 거 돌잔치 남아 있으시구나. 당연하죠. 그거 팔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쓱 팔고 싶어도 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희 집 사람이 어디 꽁꽁 숨겨놨는지. 네. 열심히,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열심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대항마 AMD 서버 제조업체 GT 시스템스 인수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MD는 서버 제조업체 GT 시스템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규모는 49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5천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GT 시스템스는 인공지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 기업을 위해 서버 컴퓨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AMD의 GT 시스템스 인수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추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AMD는 올해 자체 개발한 MI 제품군 가속기 칩이 4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인가 이제 지난달에 어떤 것 같은데요. 유럽의 이제 최대 민간 AI 업체 하나 인수를 또 AMD가 했었죠. 네. AI의 라인업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의 대항마가 되기에는 확실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네. AMD도 뭐 이러한 전략을 펼친다라는 것은 뭐 글로벌 AI 시장에 대한 성장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GM 소프트웨어 부분 1,000명 감축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업 부분 중 중심으로 직원 1,000명 이상을 정리해고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GM은 디트로이트 인근 본사의 테크 캠퍼스에 근무하던 직원 약 600명을 포함해 직원 1,000여 명을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이번 정리해고 규모는 GM 글로벌 사업장 유급 직원 7만 6천 명의 약 1.3% 수준인데요. 이번 정리해고는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분야에 막대한 신규 투자를 감행해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비용 감축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의 고용 경기에 대한 하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서비스업 쪽만 좋고 빅테크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감원 비용 감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뭐 GM의 인력 감축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해외 증시 마감 시황 짚어주시죠. 네, 워낙 좋았죠. 보시다시피 D-5일차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이죠. 가장 세게 올라온 쪽은 IT 쪽이었습니다. 뭐 그만큼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감이 제거되니까 경기 소비재 쪽이 6.8%로 2위에 주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섹터가 올라온 가운데 IT, 커뮤니케이션, 소비재 이쪽이 사실 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섹터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 이렇게 왜 섹터부터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 지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월간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의 상승의 이면에는 이벤트가 없었는데 닐 카시카리라고 하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적인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데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25BP 기준으로는
75%를 넘어서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이 정도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수렴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반등이 나온 상황이었고 채권금리 같은 경우도 하락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엔화 대비해서 크게 약세, 네. 유로화 대비해서도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101대에 진입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좀 달러 인덱스가 급하게 빠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섹터와 종목군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러한 이슈들 이러한 부분에 따라 엔비디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혹은 AMD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네. 경기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테슬라도 전일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M7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주가가 올랐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몇몇 개의 뭐 특징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크게 유명한 기업들은 아니라서 네. 뭐 이 정도의 빅테크 위주의 좀 주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수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1.11% 상승 출발한 2703.96선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600종목 정도 되고요. 하락 종목은 173종목 정도 됩니다. 코스닥은 0.89% 상승한 704.41선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1063종목, 하락 종목은 330종목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의 상승 흐름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 쪽에서 한쪽으로 좀 쏠리게 되는 개장 초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지난 금요일, 어제 이틀간의 국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쏠림 현상,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게 뭐 모든 종목 쪽으로 돈이 이제 다 쏠려서 정말 기술적 반등이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느낌을 안 받게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네. 왜냐면 어제도 이제 상승 종목수가 훨씬 더 적었었고 그제 금요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에 따른 이제 반발 심리가 오늘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코스피의 오늘 1.1%의 상승, 뭐 2700선의 회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어제 하락을 따져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전히 이제 아쉬움은 남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8% 상승입니다. 사실 아까 지수를 보여드렸지만은 미증시 같은 경우는 1% 넘는 상승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1% 넘는 상승흐름에 따라 미국은 8월 월간 기준 플러스 수익률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역시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다. 뭐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은 뭐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반등의 이면에는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이제 8월 1일 날이었나요? 그때 이제 만들어졌었던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좀 제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은 금투세가 이제 아마 네.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뭐 190석을 가진 정당이 이제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이것에 따른 투자자들의 충격과 투자 심리 약화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에 이제 이 우리가 산술적으로 분석해내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이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효과를 하나씩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적 좋죠?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기준 반기 100조 영업이익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네. 실적 좋죠? 네. 밸류 싸요? 우리나라 아직. PER 기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해외 리스크 온 분위기, 환율, 그리고 금리 하락,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거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사실은 딱히 우리나라 시장이 뭐 때문에 빠진다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도 금투세 핑계를 댈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게 이제 핑계일지 정말 맞는 내용일지 이건 네.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환율이 이렇게 빠진 것에 대비해서 수급은 아쉬웠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영향력이 큰 시장이니까 이거 판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야 너무 못 가서 한번 오늘 사보자 뭐 이런 느낌이 반영이 되면은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은 큰 상승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힘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출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면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보이네요. SK하이닉스 3%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금융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 2.76%, 하나금융지주 1.75%, 신한지주 1.75%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엔비디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강하게 올라왔죠. 그러면은 뭐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아쉽게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오후에 양극재 판매 데이터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부진했어요. 지금 7월 달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재고를 소진하거나 아니면은 전방에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운기가 좀 쏠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반면 어제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쉬는데 외국인 선물 매수에 따라서 네. KB금융 그리고 삼성생명 이러한 밸류업 관련주들이 주가가 좋았어요. 오늘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너무 좋았었던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쉬고 있다. 네. 이건 이제 뭐 시장의 수급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쉬고 있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 절대적인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고요. 펄어비스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네요. 7%나 넘게 빠질 일이 있을지. 지금 게임스컴이 나오잖아요. 게임스컴이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얀불 보스 전투 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펄어비스가 최근에 이제 계속 올라왔었죠? 네. 보시면은 8월 달에 초에 이렇게 급락한 거 거의 다 이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은 신저가 가고 난리가 났는데 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게임스컴. 근데 네. 그 게임스컴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매물 압박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도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시세를 내고 있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최근에 너무 좋았었는데요. 시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필두로 해서 일부 좀 조정세에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짚어주셔야겠죠.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는 약간 이제 마음에 포기를 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네. 포기는 많이 빠져서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포기를 했어요. 미국이 이제 많이 올라왔고 한국이 이제 덜 올라왔으니까 올라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에는 약간 민망한 구간인 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이런 거예요. 미국이 올라왔을 때 우리도 이제 그만큼 따라가고 덜 올라왔으니까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좋겠지만은 네.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상승 쪽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 제가 이제 어제도 결국은 이제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50, 40? 이 정도, 2,640이죠.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괜찮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한번 보면은요. 왼쪽은 이제 8월 수익률입니다. 결국은 나스닥 100, 나스닥 S&P 500 이게 이제 모두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뭐 아직까지 이제 마이너스인 국가들도 있지만은 네. 코스닥, 코스피 가장 부진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우호적이게 영향을 줄 만한 IT 섹터도 상당히 견고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미국만큼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상승의 부담감이 가장 적은 국가 중에 하나고 네. IT 섹터가 이렇게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리고 연준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뒷받침을 하게 될 거냐. 지금 보시면은 뉴욕 연은의 노동시장 조사를 보면은 구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엔 구직자가 없었어요. 결국은 이제 노동시장의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현재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노동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을 그렇게 좋은 대우로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웨이지는 주급이고요. 다음에 이제 급여를 제외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연준은 이제 이 이중 책무를 위한 고용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요소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하방은 상당히 단단할 것이다. 네. 그리고 상방 쪽으로의 열림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전략적인 부분은 당연히 바이앤홀드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확실한 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실적이 좋아질 만한 IT 섹터. 네. 그리고 어제 IT 섹터가 쉬더라도 외국인 순매수가 가장 유입됐었던 밸류업 관련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중기적으로 우리가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성이라고 한다면은 금리의 하락입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어제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금리 인하 수혜주 어디 있는지 또 보여드렸죠. 그 금리 인하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는 코스피 코스닥 하루빨리 좀 정신을 차려서 빨리빨리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대포차 시간에는요 LG 생활건강 시프트업 모나용평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프트업 모나용평 모두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대포차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헬로우. 어디야? 나? 나 미국이지. 사실 여의도야. 한눈에 보이지? 배당주 꿀이지. 꿀팁은 사랑이지. 내가 찾던 거 바로 이것이지. 이지한 투자? 쉬운 투자. 한국 투자증권이지. 네, 어려운 리포트 대신 읽어드리는 대포차 시간입니다. 오늘 대포차 첫 번째 종목은요, LG 생활건강입니다. 요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LG 생활건강이 정말 주가가 거의 막 200만 원을 노린 정도로 네. 주당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무너졌는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네.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LG 생활건강이 좋았었던 이유는 다 좋았어요. 네. 음료도 워낙 좋았었고 화장품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홈앤뷰티 뭐 이렇게 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사업부 이름이 그런 쪽들이 이제 좋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이 정말 황제주 그 이상의 흐름을 넘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경쟁력도 심화 그리고 화장품 시장의 악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리뷰 리포트를 봐도 사실은 답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이제 제목을 보면은 눈높이는 부합했지만 점점. 왜 점점이겠어요? 네.
앞에가 잘 안 보여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리포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승은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준비를 했고요. 비중국의 성장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다 비중국에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2분기 영업이익은 1584억으로 컨센서스 1574억에 부합을 했고요. YOY 0.4% 플러스입니다. 사실 닭살이 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네.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매출액이 역성장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탑라인의 성장이 있어야지 회사는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출액이 성장을 못했다라는 점, 특히 그 매출 성장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화장품 쪽에 면세 사업 부분이 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728억으로 YOY 4% 정도 늘었는데 매출액은 감소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절감 때문에 이익은 늘었고요. 홈케어 앤 데일리 뷰티 이게 이제 우리 뭐 샴푸나 이런 것들 파는 네. 그런 쪽인데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 비용 기저 영향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부가 굉장히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진 게 아니라 작년도에 이제 비용 반영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리프레시먼트. 이건 이제 음료 쪽 보셔야 되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14%나 줄었습니다. 518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상하죠. 왜냐면은 음료 잘 나가잖아요. 맞아요. 음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굉장히 꾸준하게 팔렸고 최근 한 1, 2년 워낙 가격을 많이 높여가지고 얘네들이 네. 그 효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3분기에 2분기에 좀 부진했었던 내용은 날씨가 사실 날씨는 좀 우호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요. 시원한 거 말 정도로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원부재재 매출액에 부담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제로의 이 경쟁력도 심하.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그랬어요. 사실은 뭘 마신다 하면은 네. 무조건 빨간 콜라. 코카콜라 오리지널이죠. 네. 제로콜라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제 몸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로 음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로콜라도 많이 먹지만은 네. 이 펩시 제로 라임. 그거 맛있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로 음료 중에 제일 오리지널하고 비슷하더라고 하는 뭐 탐스라든지 이런 것들. 워낙 많은 제로 음료들이 나왔고 거기에 요새는 이제 비락식혜 제로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요새 또 막 커피 이런 것들도 맞아요. 다 제로 맞아요. 집어넣어서 나오죠. 이왕 먹을 거면은 제로 음료 먹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로 음료 잘못 먹으면 이제 화장실 열심히 뛰어가야 됩니다. 왜요? 아스파탐인가 뭐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저희 회사 그 제로 복수 제로 아이스티 네. 이거 먹으면은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아 아샤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샤추 말고 그냥 아이스티도 제로 아이스티가 따로 나왔는데 네. 하여튼 이제 너무 많은 음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탄산 음료의 절대 지존이었던 코카콜라의 아성이 약간은 흔들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원 플러스 원도 줘야 되고 다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3분기에 좋아질 것이냐? 다행스럽게도 이제 뷰티 부문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이 아까 얘기했었던 데일리 뷰티 앤 홈케어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은 견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료 쪽이 갑자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이 뷰티 쪽,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면세는 여전히 어렵고요. 3분기에는 대규모 온라인 행사도 없습니다. 광군제 언제죠? 11월 1일 네. 4분기죠? 그리고 6.18인가요? 그 쇼핑 행사? 2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3분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쪽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뷰티가 어렵고 음료가 안 되는 LG 생활건강 사실은 모멘텀을 찾기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모레퍼시픽 대비해서 좋은 2분기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은 해외 쪽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성과를
제대로 확인시켜주지 못하면은 시장의 눈높이는 좀 차가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북미 쪽에서 빌리프라든지 더 페이스샵 이런 브랜드들이 그래도 매출 성장이 꽤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을 방어해주긴 어렵지만은 이런 쪽의 전략들을 계속 쌓아 나가야지 LG생활건강이 과거의 밸류에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익 성장치를 보시면은 올해 5,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5,800억 예상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회사를 좋게 본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 영업이익 추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LG생활건강 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시프트업인데요. 시프트업이 드디어 4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4%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실적이 좋진 않았었나 봐요. 맞아요. 네. 시프트업이 뭐 사실 게임사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이번에 이제 넷마블 실적이 좋았지만은 넷마블은 뭐 계속 그렇게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아니었고 크래프톤은 뭐 절대 강자고요. 네. 넥슨은 이제 뭐 비상장사고 W 게임즈가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시프트업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W 게임즈는 얘는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모바일 게임사들하고는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서 떼놓고 분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래프톤 다음의 실적 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얼마가 나왔느냐? 영업이익이 451억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컨센서스는 579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한 실적이었습니다. 네. 니케 자유의 여신인가? 뒤에 부제가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찾아볼까요? 네, 니케라고 한번 쳐보면은 아마 이제 뒤에 이름이 나올 텐데 네. 그 게임을 1.5주년 업데이트 진행을 했는데 6월 달에는 이제 규모 있는 업데이트가 없으면서 매출액이 얼마 안 늘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이제 콘솔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많이 팔았어요. 이거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스텔라 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퍼블리싱을 소니 쪽에서 했는데 소니가 이제 미니멈을 정했어요. 우리 쪽에서 하니까 한 100만 장까지는 니네가 매출 잡지 말어. 네. 이거는 우리가 다 잡을게. 대신 그 뒤에 걸 잡어. 이렇게 했는데 출시를 해서 2분기에 많이 팔리다 보니까 그 물량을 덜어내고 매출을 잡다 보니 매출액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작까지 게임이 나오다 보니까 인센티브는 많이 줬네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니케는 승리의 여신 니케. 자유의 여신이 아니다. 승리의 여신. 네. 사실 이제 제가 니케가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어떤 게임인가 하고 이제 딱 봤더니 진짜 일본인들이 약간 좋아할 만한 그 약간 미소녀의 그 복장도 이제 약간 네. 그런 교복 느낌이 예. 하네요. 그런 이제 복장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왜 찾아봤냐면은 사실은 네. 이게 장르가 FPS 게임이더라고요. 네. FPS는 이제 총 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네. 캐릭터랑 도저히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아까 유튜브에서 네. 인게임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이 게임을 왜 하고 있을까? 멋있는데요? 그런가요? 네. 이게 이제 게임 영상을 보면은 막 그런 여리여리한 이제 소녀들이 이제 나와서 네. 막 전방에다가 이제 총을 막 갈기고 있어요. 네.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게임인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기대 요인은 뭐냐?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텔라 브레이드는 이제 초기 수익 구조가 거의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출을 다 잡게 될 것이고요. 네. 니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또 8월부터. 그래서 매출액이 하반기에는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중국 출시 그리고 스텔라 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PC 출시가 또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성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작의 출시와 제품의 확장이 실적 추정치에 상당 부분 녹아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것들을 뭔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콜라보인데요. 네. 8월 22일인가인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8월 22일 날. 에반게리온. 내일 모레 나오네요. 네. 에반게리온 알아요? 몰라요. 에반게리온 모르죠. 네. 에반게리온은 이제 예전 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주 이제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네. 이 아스카와 레이와 요즘 애들이 알까요? 제가 얘기했듯이 요즘 애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니케의 매출은 일본에서 많이 나온다. 일본에서 에반게리온은 사실 에반게리온은 지금은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이제 어려워요. 세기만적인 감성과 근데 이 캐릭터들의 이제 인기와 매력도 네. 어마어마한 캐릭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8월 22일 날 이 콜라보레이션 출시와 함께 매출 구조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정치보다 더 높은 실적을 3분기에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콜라보가 눈앞에 다가와 있으니 그리고 이틀 동안 2, 3일 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타겟층이 차장님 연령대였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동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스텔라브레 아까 얘기했었던 이 니케라는 게임이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연령대가 좋아하는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에반게리온이랑 콜라보레이션. 아 에반게리온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젊은층도 좋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임이든 마찬가지지만은 해비과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40대, 30, 40대 이 정도가 이제 많이 한다라고 치면은. 결국 뭐 그 향수를 좀 자극한 콜라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렇게 시프트업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모나 용평입니다. 오늘 신고가 같네요. 6.38%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4,085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리포트 제목을 볼 때 항상 이제 저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네. 텐베거. 텐베거? 네, 텐베거는 이제 10배짜리 종목이라는 네. 우리 이제 윌리엄 오닐 책을 보면은 이 텐베거를 찾는 켄슬림이라는 전략도 많이 이제 윌리엄 오닐이 아닌가요? 켄슬림은 커비드 핸들이라는 이제 기술적 네. 차트 흐름을 많이 설명을 했었던 저도 이제 책을 보니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신한증권에서 대관령 안에서 텐베거의 향기가 난다. 약간 이제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근데 저는 이제 모나용평 이런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이 분양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부터 이렇게 주가를 보면은 네. 예전에 이제 많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강산에 콘도를 만든다, 혹은 이제 아난티 같은 기업도 이제 저기 뭐 남해 아난티라든지 이런 유명한 네. 숙소들 콘도 분양한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 분양 사업하면은 뭐 또 이제 몇몇 개의 기업들이 도이치 같은 경우도 도이치모터스 쪽 단지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빡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밸류에이션에 잘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분양 수익 끝나면은 결국 이제 운영 수익으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운영 수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와서 뭐 거기 이제 시설 이용하고 돈 버는 거 이건데 사실 크게 돈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쪽 섹터를 그렇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모나용평 같은 경우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대 요인이 몇 가지는 더 있어서 네. 그런 기대 요인들을 지금 리포트에 써 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리조트 같은 것만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네. 용평 리조트예요. 오. 용평 리조트 알잖아요. 알죠, 알죠. 그 용평 리조트가 회사 이름을 모나 용평으로 바꾼 거예요. 모나 용평. 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이제 이 구기업명을 보시면은 저도 이제 이거 언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상장사 이름으로는 용평 리조트라는 이름을 썼었던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조트 사업만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왜 이 회사가 좀 다르냐? 네. 첫 번째는 럭셔리 콘도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이
우리가 이제 풀구자라고 얘기하는데 네. 온전한 소유권을 주는 콘도 분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도 뭐 돈이 없어서 이제 콘도 분양 이런 것들 신경도 안 쓰는데 네. 콘도 분양하면은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프리미엄 무슨 콘도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아 1년이 아니라 뭐 1억을 넣는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막 모아서 착공을 하고 회사가 이제 돈을 착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돈을 운용을 해서 벌게 되는 구조죠. 네. 근데 그렇게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집이 50채라고 한다면은 한 100명, 200명이 사서 성수기나 이럴 때 이제 치열하게 눈치 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이 완전 프리미엄 콘도 같은 경우는 아예 소유권을 주는 구조로 분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양이 잘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왜냐면 해봤자 안 팔려서. 거기에 누가 집 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걸 네. 누가 그렇게 돈을 쓰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신기한 게 180평형. 아, 제일 비싼 건 248평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101억. 에? 그러니까 이게 평당 4,070만 원짜리거든요. 누송채라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인 이런 데서 살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이제 나중에 뭐 직원들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180평형짜리 73억짜리가 조기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새로 짓는 거에 풀구자 콘도가 생기게 되는데 공급 자체가 없어요, 거의. 왜냐면 요새 리조트 짓고 누가 해요? 그러니까요. 이미 다 지어져 있지. 그러니까 한정된 공급 속에서 수요만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평당 4천만 원이면요. 서울 시내 이제 최근에 분양가 올라오기 전 네. 30평대 아파트 뭐 12억 정도니까 네. 최근에 이제 서울 뭐 아파트 분양가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대관령 한 산자락에 있는 콘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모나용평이 돈을 벌어내고 있고 이 누송채나 이런 것들의 프리미엄 콘도의 분양은 2032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겠죠. 예전에 이제 이 일본에 니세코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여기가 이제 니세코 스키빌리지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막 시골이고 이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고 막 평당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땅이었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여기에 이제 스키빌리지를 짓고 프리미엄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양을 하면서 평당 1억이 됐다고 합니다. 너무 좋겠다. 그죠? 네. 여기가 약간 그 스위스의 스위스 그 뭐죠? 스키장 유명한? 거기랑 이제 비견될 정도로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좋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산자락이 얼마나 좋아요. 좋다. 그래서 대관령이 제2의 니세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신한증권에서는 그러니까 네. 제가 아니라 신한증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 지금 이제 1970년 60년대생들 70년대생들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에 뭐 인원이 많았던 세대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뭐 60년대생까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쪽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목표 제가 이제 모나용평을 들고 나온 이유는 신한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지금 이제 요 주가는 어제 종가입니다. 3,840원이었는데 목표 주가 7,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거의 이제 두 배 정도의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이제 분양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뭐 진짜 텐베어 갈지 모르겠지만은 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도 밸류에이션 지금 이제 올해 예상 PB가 0.8배, PER이 4.2배거든요. 동종업계가 PER이 11.7배 정도 됩니다. 네.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모나용평,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줬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말씀드려도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저의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관령 밑에 저렇게 리조트 생기면 멋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 강원도나 뭐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가보면은 나는 대관령에 놀러 갈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요 좋아요 아, 많아요? 네 아니 그게 맞나 사람이? 눈이 많이 올 때는 커플들끼리 많이 가더라고요. 진짜요? 막 풍차 밑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래도 저는 대관령은. 그래요? 왜냐면 이제, 가보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관광 이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실 대관령 이름은 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럼 원래 그렇게 잘 안 가는데 가는 거예요. 요즘 MZ들이. 많이 가는데 가야지. 그래야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업적인 관점에서. 아, 그죠. 그건 그렇죠. 네, 대관령. 개인적으로. 대관령? 네. 뭐 저는 이제 양떼목장 갈 때 한번 옛날에 집사람이랑 연애할 때 한번 가본 거 말고는 대관령은 안 가봤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나중에 애기들이랑 가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해파리 시간인데요. 스노우 플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